여긴 어디야? 아, 나 공주 옷 입었잖아. 내가 공주 싫다고 했죠? 네? 여긴 파랑? 노랑 랜덤 박스? 노란색 랜덤 박스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기대돼. 하나, 둘, 셋. 뭐야? 와! 게임기? 허, 이건 게임기잖아. 지금부터 20초 동안 더 많은 링을 넣는 사람이 이깁니다. 20초? 절대 지지 않겠다. 20초? 절대 지지 않겠다. 준비 시작. 영차 영차. 절대 질 수 없지. 오, 나 진짜 많이 들어갔어. 우와 우와. 아, 나 너무 못하잖아. 오, 내가 이기겠다. 나 이제 전부 몰아봤어. 나 알았어. 이렇게 한 곳에 한 곳에만 들어가면 돼. 한 곳으로 하면 돼. 3, 2, 1. 안 돼. 괜히 눌렀어. 아, 다 날아갔어. 어때 어때? 엄청 많죠? 박스인 10개, 백설아 1개. 박스인 2. 이긴다고? 아, 내가 이겼다. 승리한 박세인에겐 선물을 주겠다. 아, 진짜? 선물이 뭔데요? 선물이 뭔데요? 몰랑이 홀로그램북? 아, 홀로그램북 파랑색이잖아. 뭐야, 너무 귀엽다. 몰랑이 귀여워.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잘 봐. 이게 스티커로 돼 있거든. 색돼지고 재밌어. 무슨 색 붙일까? 주제가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으로 해야지.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파란색이 안 보이게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 이렇게 보이게 해서 붙여주는데 잘 붙여야 된다. 그런 다음에 복권 긁듯이 긁어줍니다. 여기서 이제 엄청난 쾌감을 느낄 수 있지. 봐봐. 하나 둘 셋. 엄청나지? 이거 뭐라고? 너무 예쁘고 재밌잖아. 다른 것도 해볼까? 하나 둘 셋. 구름을 쫙 뜯어서 이번엔 구름 무슨 색깔로 하냐면 핑크색으로 해줄 거야. 핑크색 구름을 붙인 다음 꾹꾹 눌러줍니다. 꾹꾹 눌러서 하나 둘 셋. 오, 너무 잘 됐잖아. 반짝반짝 예뻐. 나 너무 잘하지? 우와, 세인이 부럽다. 너 노랑 랜덤 박스 열어보고 있을 동안 난 더 예쁘게 꾸미고 있을게. 하나 둘 셋. 쾌감 있어. 나도 여기 뭐가 들어있을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피카츄다. 너무 귀여워. 우와, 나 여기다가 포켓몬빵 야광 띠부씨 모을 거야. 사실 야광 띠부씨 없지만 빵 구하기 어려워. 하지만 이 안에 쿠키런이라도 넣어볼까? 아, 딸기, 크래피, 쿠키. 마음에 들어. 짜잔, 너가 그러고 있는 동안 내가 다 꾸몄지? 반짝반짝 어때? 어때, 예쁘게 꾸몄지? 어허허, 인정? 인정하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나 싫어한다고 싫어요 누르지 마. 알겠어? 나 좋아해줘. 다음은 어? 파랑색 다이얼이잖아. 귀여워. 얘 안에 열어보면 아, 귀여워. 이렇게 생겼어. 귀엽잖아. 나 이 체리 컵케이크 맛있겠다. 이거 젤리 재밌겠잖아. 어, 귀여워. 난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이니까 펭귄 위에다가 나를 붙이고 아, 딱이잖아. 아, 마음에 들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제일 처음 장에 박세인 스티커를 붙이고 박스인 스티커를 여기다 붙여줘. 마스킹 테이프로 꾸며준 다음 예쁘다. 내가 좋아하는 철수도 붙여주고 오비키 스티커는 버리고, 아니 버리면 아까우니까 좀 맨 끝에 끝자락에 그냥 대충 붙여주고 이렇게 다 꾸몄다. 보여줄까? 여기 중간에 내가 이쁘게 있지. 아이스크림이랑 다 있고 열으면 짜잔! 내 친구 철수랑 나랑 이렇게 사이좋게 있잖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인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백스라 인어 공주 넣어주고 내가 맛있는 천국 급식을 먹고 있어. 너무 신나잖아. 다음은 뭐가
뭐가 나올까요? 두구두구두구. 어? 말랑말랑 랜덤 모찌다. 노란색 랜덤 박스에서 또 노란색 말랑 모찌 랜덤이 나오다니. 너무 웃기다. 여기서 뭐가 나올까? 잠깐만, 여기 또 말랑이 있는데 뭐지? 응? 어? 어? 아! 닭이잖아. 닭 친구야, 너도 랜덤 말랑 모찌 꺼내보고 싶니? 그래, 같이 꺼내보자. 열어볼게요. 오, 과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어, 뭐야,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게 뭐야? 손님이다. 아니, 아니, 너 이거 먹는 거 아니야. 너 이거 먹으면 큰일 나. 어, 다음도 열어보면? 우와, 이거 색깔 너무 예뻐. 연두색. 연두 형광색 같아. 이것도? 핑크색. 이번에 말랑모찌 진짜 색깔 다 예쁘다. 와, 너무 좋아. 마음에 들어. 아니, 아니, 먹는 거 아니야. 어? 이 안에 뭐가 또 있다. 아, 사탕이다. 우와, 사탕이다. 너무 예뻐. 자, 너 이거 먹었대. 다음은 과연 뭐가 나올지? 어? 파란색 슬라임이잖아? 어, 나 슬라임 좋아하는데. 내가 모버실 해볼까, 모버실? 약간 무서운 괴담을 모버실로 해볼게. 다들 기대해. 허, 깨끗한 클리어 젤이잖아. 와, 모버실 한다. 재밌겠다. 어, 근데 잠깐만.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거 못 보는 사람은 안 돼. 지금부터 보면 안 돼. 안 나가? 그럼 지금부터 무서운 얘기 시작한다. 나 책임 못 져? 아니, 무섭기는 한데 궁금하기도 해서, 그리고 같이 들으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해서. 그치? 너무 무서워서 오늘 잠 못 자도 나 책임 못 진다? 진짜야. 나 분명히 얘기했어. 난 거짓말이 아니야. 분명히 얘기했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서 모버시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데요, 비가 오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랑 계절이 비슷한데요, 비가 온 뒤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한 검은 우산을 쓴 남자가 산속을 걷고 있었어요. 아! 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호들갑 떨래? 아, 벌써 무서워. 한참 걷는 중에 너무 피곤했대. 시내까지 내려가려면 한참을 더 걸어야 했고, 너무 늦고 비가 계속 내려서 더 이상 걸을 수도 없었지. 그러자 저 멀리서 한 불빛이 발견했어. 그러자 그 남자는 불빛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 우와, 지금까지 무섭지? 아직 기회가 있어. 궁금하면 들어. 한다. 한 집을 발견하게 된 거야. 그 집 안으로 들어갔지. 그 집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뒤 남자는 방구석에 들어가서 추운 몸을 녹이면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지. 너무도 피곤했던 남자는 잠에 들었어. 그런데 꿈에서 한 여학생이 나와서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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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그 남자는 너무 무서웠어. 놀래서 잠에 깼더니 아침이 되었어.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그 남자는 놀랐을 밖에 없었어. 왠지 알아? 그 집 옆에 바로 무덤이 있었거든. 그리고 그 무덤에 뭐라고 써있었냐면, 17살 꽃다운 소녀 이곳에 잠들다. 그리고 나서 그 남자는 알게 되었어. 꿈에서 그 여학생이 뭐라고 했는지. 뭐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자? 왜 여기서 자? 왜 여기서 자? 야, 무서워, 무서워. 아, 내가 말했잖아, 엄청 무서운 얘기라고. 그러니까 미리 나갔어야지 아까. 아니, 영상에서 내보내는 유튜버가 어딨어. 재밌는 이야기 해도 되잖아. 나는 악마니까 무서운 얘기밖에 몰라. 나는 악마 박세인, 천하무적 박세인, 정규 1등 박세인. 궁금해서 들었는데 너무 무서워. 나 오늘 잠 못 자. 그럼 대성공이다. 다들 엄마랑 같이 자라. 좋아, 오늘도 신나게 파랑 또랑 랜덤 박스 열어보기 대성공.